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우리가 한양에도 보면 여러 개의 그 한양성의 문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이 있는데 말이 다니는 그 문을 마문이라고 하고 또 이 생선 있죠. 이런 것만 꼭 거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문이 있었어요. 그걸 어문이라고 하고 또 이제 물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 문은 샘문 그리고 쓰레기라든가 분뇨라든가 이런 걸 버리는 그런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분문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양으로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는데 그 양들을 가지고 다니는 그 양이 통과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양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이런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못 곁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 곁에다가 행각을 다섯 개를 지어놨어요. 이 행각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공원에 가면은 쉼터 같은 거 있죠. 기둥이 있고 지붕만 있는 거, 뭐 벽이 가려져 있지 않는 그런 건물을 다섯 채를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행각 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많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왔어요. 맹인도 오고 다리 저는 사람도 오고 혈기 마른 사람도 오고 각종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천사가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탁 치는데 그 물에 파장이 일어나고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물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의학으로도 약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그 찾아오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거기 38년 동안 병으로 앓고 피골에 상접한 한 병자가 누워서 신랄 같은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기적을 기대하면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에게는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고는. 그런데 유월절이라는 명절 때 전 유대에 흩어져 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절 때는 우리는 고향으로 가고 요즘은 외국으로 가지만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요. 그래서 이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 어떤 때는 백만 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쪽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질병으로 혈기 말라서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인생들이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정말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들어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탄식하고 눈물과 낙심 속에 있는 자들을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데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말합니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38년 동안 내가 병을 앓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소자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걸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반응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그는 그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침상을 들고 오늘 말씀은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세상에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서는 자, 마음이 상한 자, 낙심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서 새로운 삶, 건강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육신이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낙심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38년 된 병자,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병자를 고치시고 일으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서 여러분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38년 된 병자처럼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실패하여 낙심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낙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병상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병상에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 교회를 나오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오죠.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 그곳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여러분 입어서 그곳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고 다시 삶이 회복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그리고 회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본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급소요,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요, 그리고 힐링센터. 모든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런 모든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센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치료받습니다.
은혜 받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 교회를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인 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이 교회를 여러분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와 긍휼과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 사람은 4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그 들어가는 곳이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어요. 그 문 앞에 와서 거기서 이제 깡통 하나 놔두고 그 성전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앉은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성전 문 앞에서.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구하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앉은뱅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하고 탄식과 눈물과 한숨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인생이 그 성전 미문 성전 가까이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민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여러분 치유를 받고 슬픔 속에 고통 속에 탄식과 눈물 속에 살아가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어디를 가까이 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크나큰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면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만병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인생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생에 실패한 그 아들을 다시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요.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집인 교회로 달려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끔 어떤 사람들이 절망하고 이제 어떤 신랄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그런 것을 선택합니다. 엊그제도 보면은 그 부인이 사회부총리를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했던 그 사람의 남편이 자동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그래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아마 자신에게 어떤 그 사업이나 이런 걸 실패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 부인의 이름이 은혜인데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 부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부인은 원래 그 부모님들이 너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은혜라고 지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서. 그런데 여러분
좀 그런 인생에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실패하고 더 이상 희망의 어떤 길이 안 보이고 치료의 길도 안 보이고 그런다 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의 집인 교회에 나오면은 여러분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여러분 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해보세요. 이 교회를 정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언제 우리의 삶의 치유와 이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 교회를 나오고 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이 자비의 집인 교회를 오실 때 여러분이 그냥 오시지 말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있다고 해서 있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치유의 은총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치유의 은총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고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물이 동할 때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오면요, 거의 어떤 일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병든 사람은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올 때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오늘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성급해. 그냥 교회만 조금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막 하나님께 금방 축복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회 나와서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좀 교회를 다녀도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병도 고쳐진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문제가 해결되거나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아이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러면서 시무룩해가지고 시큰둥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사람들 어떠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 그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좀 다녀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고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기도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 기회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오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몰입하여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송,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의 은혜를 받아 그 감동의 물결, 감동의 파장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때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그 파장이 일어날 때 그 물속에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듯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비해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속에서 은혜를 받고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감동의 물결이 여러분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고 내가 그 감동의 은혜 속에 빠져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이나 꺼내놓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허튼짓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이 찬송할 때 찬송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나 형식적으로 아무런 기대감도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여러분 거기 식구들을 모아놓고 가정예배를 드릴 때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의 종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파장이 일어날 때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으니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인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파장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심령의 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지만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사모함도 없고 예배에 와서 은혜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사람은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은혜 받고 찬송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에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고 그 찬양할 때 거기서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감동의 물결이 여러분의 심령에 몰아치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흔들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에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까? 주님의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님이 주시든지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입을 꾹 닫고 있으면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런데 아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주님이 주시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으로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다 보면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위로의 말씀에 아멘할 때 여러분 아멘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은요 소망의 말씀을 들어도 입을 꾹 닫고 화답을 안 하면 역사가 아니라 아멘 내 환경과 상황은 지금 절망적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믿고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회복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애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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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뭔지 아시죠? 진실로 진실로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김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그럼 아멘 하면 어떤 거예요? 아 내가 그런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대로 될 걸 믿습니다. 진실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복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여기 있는 종에게 네가 이제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내 백성에게 전하라 해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제게 말씀을 주셔서 이 여기 있는 요셉 목사가 여러분에게 스피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요셉 목사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여기 있는 목사가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멘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부흥하는 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은 아멘을 잘하는 교회예요. 네, 아멘을 잘할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나. 첫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집인 어디에 오라고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세요.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저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든 사람은 주님 오늘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침체된 내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몰입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 몰입을 예배 드리면서 생각 아유 빨리 결혼식장 예배 오늘 또 말씀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어쩌지? 아 그러면 결혼식장이나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은혜 못 받아. 예배 몰입을 해가지고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때요?
거기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은혜가, 찬송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켜야 됩니다. 베데사 연못의 물이 동할 때 그랬잖아요. 동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파도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의 삶의 치유와 회복,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성령의 감동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여러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했을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침상을 들고 일어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성령님이 나에게 주는 감동,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내가 반응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갈릴리 게네사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시몬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허탈감에 빠져가도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네, 시몬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맞지 않았지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실패의 바다에서 정말 두 배가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그런 크나큰 성공을 거두고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 지금 주님 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내가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했으면 여러분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고스로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으로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어떤 걸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칠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여서 정말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을 통해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으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러게 오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베풀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에 여러분 그 몰입하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번만 은혜 받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되던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사모하고 몰입을 하면요, 하나님이 와서 나를 만지십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터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어떤 때는 막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 막 내가 이렇게 뭔가를 찬송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막 성령이 엄청난 감동을 주실 때 있어요. 그 감동을 물리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일어났던 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